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려고 시작을 하다가도 창세기, 출애굽기 이후 레위기에 이르러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거나 포기하는 경우를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처럼 거룩한 시민학교 교과서인 레위기는 우리가 반드시 읽고 이해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대체적으로 역사를 보면 제국의 탐욕스러운 시민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시민이 발생한 경우가 딱한번 있었는데, 바로 이 학교의 교과서가 레위기라는 놀라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세계 선교의 꿈을 꾸시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을 입애굽하게 하셔서 그곳에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또 430년 만에 모세를 통하여 이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이들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민족을 위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출애굽기 35에서 40장에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 성막을 완성케 하셨습니다. 바로 모세의 제사장 나라가 세팅된 것입니다. 이제 시내산을 떠나기 전까지 1개월 20일 동안 주어진 레위기는 이 제사장 나라의 큰틀 안에 세부적인 실천 내용과 또 우리가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맡고 있는 죄의 용서를 받아 우리와 함께 하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난 곳이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우선 레위기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섯 가지 제사, 제사장 위임식과 첫 제사, 나답과 아비후 사건,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위한 규례들, 속죄일, 제사장의 자기 반성, 그다음에 거룩은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 문화입니다. 이 순서에 따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1에서 7장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다섯 가지 제사법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섯 가지 제사를 세 가지 방법.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 예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이웃과 나눔, 그리고 민족과 평화가 있는 나라로 인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첫 번째 제사 번제는 생명 헌신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사 소제는 재산 헌신의 제사이고요. 세 번째 제사 화목제는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드려지는 제사로, 내장은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고기는 이웃과 함께 나눠 먹게 하셨습니다. 이 화목제물은 하루나 이틀 사이에 다 먹어야 했는데요. 이소한 마리는 절대 혼자 다 먹을 수 없습니다. 나눠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께서 이 화목제를 통해 이웃과 함께 나눠 먹으며 기쁨과 감사의 제목을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화목제를 통해 가진 자, 많이 가진 자의 헌신을 통해서 덜 가진 자와 함께 나눔, 이웃과 나누어서 거룩을 이뤄나가는 이스라엘 공동체, 제사장 나라를 이루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네 번째 제사, 속죄제는 율법을 어김으로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 속죄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죄의 용서를 받고 회복되는 속죄의 제사입니다. 특별히 속죄제는 힘의 분량대로 드려지는 제사였습니다. 어린 양이나 염소를 바치는데 이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두 마리를 잡아다가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또 이에도 힘이 미치지 못하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보리 한 움큼 정도를 가지고 와서 바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세하게 말씀해 주심으로 누구든지 무슨 허물이든지,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제사, 속건제는 부지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또 이웃에게 실수로 잘못하는 등 이런 잘못을 저질렀을 때 드려지는 제사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용서를 빌면 받아주시지만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그거에 대한 대가를 드리게 하심으로 공동체가 다시 한번 좋은 관계, 좋은 인간관계를 회복하도록 만드시기를 원하셨던 이 속건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다섯 가지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의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과 또 이스라엘을 건강한 나눔의 사회로 발전시켜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이스라엘 백성, 이 제사장 나라를 이루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건물이나 물건에는 수명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다섯 가지 제사에도 수명이 있는데 바로 1500년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시는 순간 이 다섯 가지 제사의 유효기간이 끝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이루심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되는 이 길이 열린 것입니다. 다음으로 8장 9장에는 제사장 이임식과 첫 제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서 레위기에 무슨 스토리가 있냐 하시는 분, 또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었는데 이 제사장 위임식과 첫 제사는 레위기 스토리에 있어서 가장 정점이 되는, 가장 클라이막스가 되는, 또 제사장 나라에서 가장 클라이막스가 되는 이야기인데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받은 규례대로 성마, 예물, 그리고 제사장 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가 공식적으로 출범하는 정말 영광스럽고 떨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손에 땀을 쥐며 아론이 집례하는 첫 번째 제사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불을 내려서 이 제사를, 이 제물을 완전히 태우심으로 이 첫 번째 제사를 기쁨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경을 보고 소리 지르고 그 자리에서 모두 엎드러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제사장직은 하나님 말씀대로 아론 자손이 1500년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리고 1500년 후에 왕 같은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지성소인 십자가에서 단번에 죄의 용서를 받은 이후에는 이제 이 다섯 가지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첫 제사가 있은 후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이 하나님의 지정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담아 분향하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모세는 아론에게 이 너희 자녀들이 죽은 거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 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내리신 처벌의 정당성을 인정했고 또 모세와 아론 이 지도자들에게 맡겨진 이 제사장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책임감이 따르는 사명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답과 아비우의 죽음은 이 제사장의 특권과 사명을 기억해야 하는 뼈아픈 사건이었습니다. 제사자가 아무리 제물을 잘 준비해도 제사장이 없거나 또 제사장이 이 제사의 절차를 잘 모른다면 이 제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구별된 제사장들이 자신의 직무를 잘 깨닫고 사명을 잘 깨달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는 나답과 아비우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장에 15장에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위한 규례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11장에는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구분해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의 건강과 또 우리의 몸을 잘 아시기에 이러한 법으로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음식법의 효력이 얼마나 오래 갔는지는
이후 700년이 지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집에서 엄마가 레위기 11장의 법대로 준비해 준 음식을 먹고 또 레위기 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 청소년기 어린 나이에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생명을 내어놓고 느부갓네살 왕의 산의 진미를 거부하는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이 바벨론 제국을 지나 페르시아의 제국의 행정가가 되어서도 이 율법과 이 레위기법을 잘 지킴으로 이 제국의 하수인이 아닌 제사장 나라의 선지자로 살았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13, 14장에는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이 116절이나 되는 길고 긴 나병에 대한 규례가 있는데요. 이 규례는 제사장들은 반드시 암기하고 숙지해야 하는 필수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나병에 걸린 환자들이 병에서 회복되었을 때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로 복귀하는 절차가 적힌 이 레위기 14장은 이들에게는 복음 중의 복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레위기 14장은 또 신약의 마태복음 8장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해 주시면서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나병 환자에게만은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 레위기법대로 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이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다 지키고 완성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16장에는 속죄일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존재인 제사장이 얼마나 자신의 직분을 잘 인식하고 감당하느냐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공동체의 생명력이 결정됩니다. 이 제사장이 이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다가 더 이상 나답과 아비우처럼 죽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제사를 위해 성소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너희 자신을 위해, 제사장 자신을 위해 속죄제를 드리게 하십니다. 바로 제사장이 자기 반성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에 들어오는 날을 7월 10일, 매년 7월 10일로 정하시고 이 날을 정말 이 온 백성을 위해 중보하는 속죄일로 지정하셨습니다. 이날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회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속죄일이었습니다. 이 속죄일 축제는 애굽 노예로부터 자유한 것, 그것을 넘어 인간들의 모든 죄에서 속죄를 받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을 얻는 정말 기쁨과 감사의 날인 것입니다. 또 레위기 17에서 22장은 거룩은 사랑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 시민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그들도 거룩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룩이란 뭘까요? 바로 레위기에 나타난 거룩은 이웃을 향해 사랑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실천 목록에는 곡식을 거둘 때 밭모퉁이 일부 남겨두기, 포도원 열매 다 따지 않기, 떨어진 이삭 줍지 않기, 그리고 공의로 재판하기, 그다음에 재판할 때 가난한 자라고 편들지 않고 또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않기, 또 공평한 저울, 공평한 추, 공평한 에바, 공평한 흰 사용하기 등등의 이 실천 목록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것들은 풀 한 포기 나지 않는 광야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하나님이 인도하실 가나안 땅, 그곳에 가서 그들이 지켜야 될 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금 광야에 있지만 반드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땅에 관한 경작국과 또 그 땅에서 함께 살아갈 가난한 사람들과 타국인을 배려하라는 놀라운 법을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레위기를 통해 주신 이 밭모퉁이 일부를 남겨두라는 법을 베들레헴의 보아스가 그의 밭에서 지키며 살고 있던 것을 우리가 룻기를 통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사사시대, 즉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시대에 이 보아스는 베들레헴의 그 밭에서 이 법을 지키면서 살았고 또 이걸 통해서 타국인 룻을 제사자의 자리에 세워주는 그런 일들을 했고 또 결국 이걸 통해서 이 보아스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 나라의 법을 이 법을 이게 알아보니가 있는데 바로 에스라서에 나오는 페르시아 왕입니다. 이 페르시아 왕은 이 제사장 나라의 이 레위기법이 얼마나 뛰어난 법인지 사실 그 시대에 또 이 바벨론 페르시아 이 시대를 지내오면서 함무라비 법전이라든지 그 아수르 시대 그 나라 그 제국을 다스리던 수많은 법들이 있었지만 이 페르시아 왕은 이 제사장 나라 법 이 레위기법의 이 가치를 알아보고 에스라에게 포로로 귀환을 해서 그곳에서 산헤드린 공회를 조직해서 유프라테스 강 서쪽 이 레반트 지역을 다스리라고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레위기법은 이방인 왕이 보기에도 완벽하고 아름다운 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완벽하고 아름다운 레위기법을 기준으로 이웃들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고 또 이렇게 맺은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는 것이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거룩은 사랑이고 그 사랑에는 행함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웃사랑을 통해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구체적인 실천으로 옮겨져야 하는 것임을 함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또 23장에서 25장에는 이스라엘의 절기 문화가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3대 절기 안식일, 안식년, 희년 3대 명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절기 문화는 쉬는 문화이고 또 약자를 위한 문화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 기간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모두 그 집에 종이나 아들이나 딸이나 모든 사람이 다 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회의 약자들까지 충분히 배려하셨고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 기간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출애굽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레위기 기록은 천년 후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귀한 공동체도 또 1500년 후 우리 예수님께까지도 지켜져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규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장에서 27장에는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언약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라는 말씀을 시작으로 복을 말씀하셨고 또 너희가 내 규례와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으로 그에 따른 벌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복 주시기를 원하지만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죄악을 절대 묵과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제사장 나라의 법을 잘 지키면 바로 국방과 경제를 책임지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바로 너희 다섯이 백을 쫓을 것이고 백이 만을 쫓을 것이며 너희 대적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고 하셨고 또 경제에 대해서는 너희가 묵은 곡식을 먹다가 쇠곡식으로 말미암아 이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3단계 처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단계 흉년, 2단계 수탈, 3단계 포로입니다. 이 흉년과 수탈은 사사시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시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 시대에 많이 실행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로는 BC 722년 아수르가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파괴하고 이 북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끌려가므로 그리고 BC 586년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훼파하고 남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어가므로 실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징계와 처벌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자기의 죄악을 깨닫고 너희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의 말씀으로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레위기 26장의 모든 말씀은 900년 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곳에서 그들의 죄악을 깨닫고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면 70년 후에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또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 또 새 언약은 바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새 언약까지 예고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레위기는 거룩한 시민학교 교과서로 우리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지와 또 이웃과 나눔을 통해서 거룩을 이뤄나가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준행하여 민족 간의 평화가 있는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확실한 기준을 이 레위기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런 레위기를 읽으면 지루하고 재미없고 한없이 졸리는 책이라는 이 편견을 벗어버리고 이 보석 같은 레위기를 잘 읽고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 모두가 제사장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시민으로 세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